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마케팅협회 마케팅 자격증 AMA PCM, 세일즈 매니지먼트 즉 영업관리에 대한 자격증 부문인데요. 세일즈 매니지먼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격증은 AMA, 즉 미국 마케팅협회가 주관하는 PCM, Professional Certified Marketer란 자격증인데요. 자격증은 4개가 있고 그 4개 중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세일즈 매니지먼트 즉 영업관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과정은 오른쪽에 나오는 교재 Salesforce Management 즉 우리말로 한다면 뭐 영업인력관리 뭐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12판이에요. 영국 루틀리지 출판사에서 나온 그 마크 존스턴과 그렉 마샬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관리에 대해 시작을 할 텐데요. 이 자격증이 마케팅 자격증이다 보니까 영업은 사실 마케팅 중에 마케팅의 어떤 그 일부를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케팅의 전반적인 내용 속에서 영업의 위치에 대해서 좀 먼저 이렇게 예습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마케팅과 세일즈에 대한 오버뷰, 그 개괄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자, 먼저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마케팅은 사실 뭐 여러분도 어느 정도 마케팅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마케팅에 대한 그 여기 나오는 AMA의 정의를 보면요, 마케팅은 is the activity다, 일종의 뭐 활동이다. 그 다음에 set of institutions, 여기서 말하는 institution은 뭐 기관이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제도, 뭐 어떤 방식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도의 집합 그리고 process다. 마케팅은 일종의 어떤 그 절차, 프로세스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마케팅의 형식적인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본론에 들어갈 거예요. 마케팅은 그래서 무엇을 위한? For creating, create 나오죠. Creating, communicating, delivering, and exchanging. 무언가를 만들고, 무언가를 만드는 게 이제 create고요. 그 다음 communicating은 무언가를 알리고, 그 다음 무언가를 deliver, 전달하고, 그 다음 무언가를 exchange, 교환하는 활동이에요. 무엇을? 여기 나오는 offering. offering은 뭐, 그냥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냥 제공물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자, 어떤 제공물? that have value. value를 갖는 제공물이다. 사실 value란 말이 마케팅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이에요. 사실 마케팅은 고객의 needs와 wants를 충족시키는 활동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그 무엇을 우리가 밸류라고 하니까, 밸류가 마케팅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밸류를 갖는 오퍼링을 만들고 알리고 전달하고 교환하는 일이 바로 마케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굴 위한 밸류? 바로 for customers, client, partner, 그리고 넓게는 사회 를 위한 가치. 다시 한번 이제 번역을 해보면, 다시 한번 하면 고객, 클라이언트, 파트너, 그리고 넓기는 사회를 위한 가치를 갖는 제공물을 만들고 알리고 전달하고 교환하는 활동이자 제도이자 프로세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국 마케팅 협회의 그 마케팅의 정의예요. 2007년도에 정의가 돼가지고 2013년도에 똑같은 내용으로 업데이트가 된,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마케팅의 정의예요. 그래서 마케팅의 4대 활동을 뽑아본다면 creating, communicating, delivering, exchanging, create value, communicate value, 그 다음 deliver value, 그 다음에 exchange value, 요 네 개의 활동이 마케팅의 어떤 그 중심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간단하게 마케팅에 대해 살펴봤고요. 특히 영업이라는 것은 마케팅의 지금 이야기하는 네 개 활동 중에 사실은 커뮤니케이트에 들어가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커뮤니케이트란 얘기는 무언가를 제가 이제 알린다고 표현했지만 사실 알린다는 말 속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의 활동이 들어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뭔가를 그야말로 알리는 거, 존재를 알리는 활동.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제품의 좋은 점을
설득하는 그런 활동. 세 번째는 사람들이 뭔가를 잊을만 하면, 까먹을만 하면, 이렇게, 다시 이제 되새겨주는, remind 해주는 그런 활동. 세 가지가 커뮤니케이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inform, persuade, 그 다음에 remind. 요 세 개를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활동 중에 하나가 이제 sales라는 것이죠. selling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방금 제가 요 전에서 이야기한 AMA의 정의의 네 가지 활동, 무언가를 크리에이트하고 커뮤니케이트하고 딜리버하고 익스체인지 할 때 요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영업은 프로모션에 들어가는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전 프로모션 안에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inform, persuade, remind라는 3대 활동이 있는데, 그중 요런 것을 이제 하는 활동들 중에 하나가 영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업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네 개의 그 도구가 전통적인 레가시 프로모셔널 어떤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광고, PR, 판촉,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퍼스널 셀링이죠. 인적 판매. 인적 판매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세일즈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퍼스널 셀링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모션 믹스 안에 있는 활동 중에 퍼스널 셀링이란 부분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세일즈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케팅의 어떤 프로세스,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그 오버뷰 해볼까요? 제일 먼저 비즈니스의 미션이 있고요. 미션은 사실은 뭐냐면 어떤 기업이나 비즈니스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적인 가치, 아니면 기업의 존재 이유, 비즈니스의 존재 이유, 나는 왜 이 사업을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써놓은 어떤 그런 문서 같은 거를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하죠. 그래서 미션이 먼저 있고, 그 다음 분석을 해요. 분석을 안 하고는 마케팅을 제대로 할 수 없겠죠. 분석을 하면 그 분석 결과에 따라 우리의 목표가 나오고요. 그게 goal formulation, 목표가 나오면 그 다음에 전략을 만들고, 전략이 나오면 뭐 우리가 전술이라고도 말하지만 마케팅 프로그램, 즉 마케팅 믹스, 아까 말한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마케팅 프로그램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 마케팅 믹스, 마케팅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게 implementation이고요. 그 다음 피드백이 있죠. 이 피드백은 이 실행 결과가 잘 됐나 못 됐나 평가하고, 그 다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뭔가 개선하고 하는 것이 이제 피드백 그리고 컨트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프로그램,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제품, 가격, 유통, 프로모션, 즉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인데, 그 프로모션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업이라는 것이에요. 좀 넓혀서 좀 자세하게 본다면 제일 위에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황 분석이 있고요. 상황 분석엔 외부 분석과 내부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목표를 수립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전략을 만들죠. 전략은 시장 세분화 타겟팅 포지셔닝이라고 하는데, 시장 세분화라는 것은 전체 시장 중에서 우리가 공략할 시장을 정하는 일.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나누는 일이죠. 쪼개는 일이 세그먼테이션. 그 쪼개진 시장 중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공략할 시장을 정하는 일이 타겟팅. 그 다음에 그 정한, 우리가 공략하기로 한 그 시장 중에서 우리가 어떤 컨셉으로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포지셔닝이에요. 그래서 STP라고도 말하죠. 이걸 바로 스트래터지라고 하고, 그 다음 아까 말한 마케팅 프로그램이 제품, 가격, 유통, 프로모션인데, 프로모션 안에 그 다음에 광고, PR, 판촉, 그 다음 영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퍼스널 셀링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영업의 위치를 알아볼 수 있죠. 그 다음 실행이고, 그 다음에 평가, 컨트롤이죠. 자, 이렇게 전반적인 마케팅의 구조 속에서 영업의 위치를 한번 파악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챕터 1, Introduction to Sales Management in the 21st Century. 21세기의 영업 관리의 소개라고 이제 직역할 수 있겠는데요. 자, 봅시다. Sales Management in 21st Century. 자, 21세기의 영업 관리. 자, 봅시다. 영업 조직, Sales Organization을, reinventing, 새롭게, 발명한다? 발명한다 말은 그렇지만, 새롭게 만들기 위해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중요한 이슈가 발견되었대요. 우리가 지금 뭐 21세기가 생긴 지 꽤 됐지만 어쨌든 21세기에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시대에 영업이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첫 번째, building long-term relationship. 뭔가 장기적인 관계를 갖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과거의 영업은 장기적인 관계라기보다도 트랜잭션 중심, 즉 거래 중심, 건수 중심, 매출 중심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 즉 고객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고객이 원하는 바를 찾아내고 그들의 니즈와 원츠를 우리가 잘 뭐 이렇게 캐내고 알아내고 뭐 이런 일들보다도 어쨌든 그 판매하는 그 건수나 매출 자체가 중요하던 시대가 이제 과거의 시대라면 지금은 관계 중심의 시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creating sales organizational structure. 영업 조직의 구조가 어때야 된다고 해요? 더 nimble하고 adaptable 해야 된다. 여기서 nimble하다는 얘기는 뭔가 좀 민첩하고 빠르다. 이런 얘기, 뭐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뭐 responsible, 아니 responsive, 뭔가 좀 반응적이고 빠르고 뭐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고 adaptable은 어떤 그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고객의 성격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맞추어주는 반응하고 적응하는 뭐 이런 것을 적응하는 것이죠. 적응적인 이런 민첩하고 적응적인 그런 영업 조직 구조. 를 만드는 것도 이제 새로운 시대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gaining greater job ownership and commitment from sales people. job ownership 일종의 뭐 일 자기 일에 대한 자기 직무에 대한 어떤 주인 의식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commitment는 뭐 결심, 각오, 뭐 영업에 대한 어떤 그 어떤 그런 확고한 결심 같은 걸 이야기하죠. 어떻게 함으로써 removing functional barrier, 어떤 기능적인 barrier를 제거한대요. within the organization, 조직 내에서. 그리고 leveraging the team experience, 팀의 경험을 이렇게 지렛대처럼 leverage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세 번째 사항으로 나옵니다. 자, 네 번째 뭘까요? shifting sales management style. sales management, 영업 관리 스타일을 from commanding에서 coaching으로 바꾼다. 시프팅한다. 커맨딩은 뭐예요? 커맨딩 명령이죠. 명령을 내리는 것에서 코칭. 코칭이란 말은 뭐 잘 이해되시죠? 뭔가 이렇게 독려하고 도와주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명령하는 것에서 코칭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 네 번째. 하나가 또 있네요. Leveraging available technology for sales success. 세일즈의 성공을 위해서 뭘 활용한다? 테크놀로지. 어떤 기술적인 뭐 어떤 그 기술적 도구를 활용할 수 있겠죠. 이를테면 요즘에 많이 쓰는 뭐 Salesforce Automation 영업 자동화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영업 관련된 솔루션이 나와 있죠. CRM 같은 것도 있고요. 이런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뭐 새로운 시대에 또 있군요. 자, better integrating 뭔가를 통합해요. 무엇을 Salesperson Performance Evaluation 영업 활동의 어떤 성과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 성과 평가를 인테그레이트 해요. To incorporate the full range of activity and outcomes relevant within sales jobs today. 이를테면 전체적인 활동과 성과를 오늘날의 영업 직무에 잘 결합시키기 위해 잘 통합한다는 얘기는 좀 더 단편적인 실적 가지고 영업 사원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옛날처럼 매출 얼마 했어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뭐 굉장히 많은 full range of activity 다양한 활동들이 있죠. 사실 아까 말한 거래 중심의 영업 관행에서 어떤 관계 중심의 관행으로 간다는 것은 실적도 중요하지만 고객의 니즈를 어떻게 잘 파악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태도, 고객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어떤 활동들도 잘 파악하고 그것도 이제 평가의 어떤 그 변수로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통합해야 되고 뭐 통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좀
좀 체계적이고, 예, 그런 식의 어떤 그 성과평가 그런 기준이 필요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고객들과 장기적인 관계, 과거에는 거래 중심이었다면 이제 관계 중심. 그 다음 민첩하고 적응적인 즉 님블하고 어댑터블한 영업 조직 구조. 그 다음에 조직 내에 기능적 장벽, 펑셔널 배리어를 없애고 팀 경험을 공유해서 시너지, 레버리지라고, 약간 레버리지라고 했죠. 그런 걸 창출하고요. 영업관리 스타일을 커맨딩에서 코칭으로 바꾸어 나가고,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기술적 도구를 잘 활용하고, 그 다음에 영업사원 성과평가를 좀 더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의 영업관리의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in the broadest perspective, 어떤 넓은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넓은 관점에서 볼 때, this new age issue in sales management, we present three key themes. 세 가지 테마가 있대요. 예, 영업관리, 예, 영업관리의 이슈, 새로운 시대의 이슈인. 자, 볼까요? 하나, 혁신. 둘, 기술. 세 번째, 리더십. 사실, 요 세 개가 우리 책의 부재죠. 예, Salesforce Management라고 하는 구선, 혁신, 기술, 리더십. 이게 이제 우리 그 메인 교재, 그 AMA의 공식 추천 교재의 그 부재인데요. Innovation, Technology, Leadership.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여기 나오네요. 그죠? Leadership, Innovation, Technology.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봅시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과거의 지배적인 영업 접근법은 거래형 판매, 즉 트랜잭셔널 셀링이었어요. 트랜잭션이 거래죠. 거래 한 건 한 건 몇 개 팔았어. 뭐 얼마 했어. 얼마 매출 얼마 팔았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의 과거에는 이제 굉장히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어떻게? In today's highly competitive environment, customers realize there are benefits in building relationships between themselves and their suppliers and have thus turned to relationship selling approach. 과거에는 어떤 그 건수 중심, 매출 중심의 관계였다면, 그래서 사실 그때는 뭐 새로운 고객을 자꾸 얻고 뭐 이런 거였다면 아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고 고객과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관계를 맺어서 이제 아무나 고객과의 관계를 맺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뭔가 좀 더 어트랙티브하고 프로피터블한 고객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름으로써 더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건수보다 더 중요한 게 관계다. 예, 고수익 고객 특히 그런 고객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그런 관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기출 문제 문장들을 좀 몇 개 보겠습니다. Discontinuous changes. 뭔가 좀 불연속적이고 예, continuous하지 않은 어떤 단절적인 변화는 예, 어떤 그 과거에 경험했던 거는 다른 완전 다른 환경적 변화죠. 그래서 뭔가 이럴 때는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하면 안 되고요. 뭔가 좀 혁신적이고 새롭고 차별적인 방법을 행동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firms must take drastic 어떤 과감한 그런 전략적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 문장을 보면 sometimes the use of old technology in sales is more effective than new technology. 뭐 이건 뭐 별다른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기출에 나왔던 문장이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데 가끔은 뭐 최신 기술이라고 항상 좋은 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물론 최신 기술을 뭐 습득을 안 하고 뭐 이렇게 지나가는 말은 아니고요. 예, 최신 기술을 잘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거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최신 기술만이 꼭 정답은 아니다는 얘기겠죠. 가끔은 올드 테크놀로지에도 예,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자, 봅시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 커맨딩에서 코칭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또 약간 좀 다른 차원으로 뭐 유사한 이야기긴 하지만요.
리딩에서 매니징으로. 아니, 리딩에서 매니징이 아니고 리딩과 vs 그다음 versus 매니징이죠. 리딩 할 것이냐, 매니징 할 것이냐. 뭐 이런 관점이 나오네요. 아까 커맨딩과 코칭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다른 차원에서 얘기고요. Is an important distinction for today's successful sales manager. 즉 리더가 될 것인가 아니면 매니저가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한 어떤 그 구별점, distinction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자, effective leadership of salespeople. 아까 리딩 나왔을 땐 리딩이 이제 리더십을 갖는 거잖아요. 단순히 관리자가 아니라 뭔가를 리딩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리더십 얘기가 나오는데요. Effective leadership of salespeople. 통제에서 communicating, 통제에서 소통으로. 좋은 말이죠. 그 다음에 supervisor. supervisor가 감독관, 관리자, 뭐 감시자 이런 뜻이잖아요. 어떤 감시자나 상사에서 cheerleader나 아니면 코치가 되어라. 그 다음에 directing. directing이라는 게 어떤 방향을 자꾸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끌어나가는 것이냐, directing. 방향 제시할 것이냐, 아니면 예, 우리가 어떤 이렇게 우리가 감독하고 이렇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들 스스로의 권한을 갖고 스스로 하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empowering, 우리말로 뭐 권한 위임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하는데요. 아니면 뭐 어쨌든 그 한 명 한 명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죠. 이게 이제 empowering이에요. 그래서 controlling에서 communicating으로, supervisor or boss에서 cheerleader나 코치로, directing에서 empowering으로 이렇게 바뀌어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리더십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 책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똑같이 나오죠. 예. 그래서 그 communicating rather than controlling, becoming a cheerleader and coach instead of supervisor or boss, empowering salespeople rather than directing them.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복습해 보았고요. 자, 이번엔 글로벌 포커스를 이끄는 요인들에 대해서 봅시다. 글로벌. 지금 뭐 시대는 뭐 21세기 아까도 얘기하는 걸 봐서도 이제 글로벌 얘기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 포커스를 이끄는 요인들 몇 가지 봅시다. 일단 세계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이 높아졌어요. 예, 회사들의, 그죠? 세계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이 높아졌고요. 두 번째는, 이 로컬 시장, 도메스틱 시장, 우리나라 밖에도 엄청나 넓은 어떤 기회가 있구나. Growth opportunity가 있구나. 세 번째, number of companies which are more international because of their customers are global. 고객이 글로벌화 되었다. 고객이 글로벌. 고객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 예. 고객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고 더 인터내셔널하다. 뭐 이런 얘기. 고객이 전 세계 글로벌하기 때문에 고객이 글로벌해졌기 때문에 더 인터내셔널한 기업들이 더 많아. 그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요 세 가지가 글로벌 포커스를 이끄는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엔 다음 장으로 갑시다. What is involved in sales management? 영업 관리에 involved 된 것은 무엇이 있는가? 라는 부분이죠. 자, sales management. 예, 우리 자격증의 그 부문 이름이기도 하죠. Sales management. 영업 관리. 영업 관리고요. All activity, process, 그리고 decision. Involved in managing the sales function in an organization. 조직 내에서의 영업 기능, sales function을 매니징하는 데 관련되는 모든 활동,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sales management라고 한다는 것이죠. Activity, process, decision, 이런 것을 우리가 sales management라고 부릅니다. 자, two key points should be made at the outset about sales management in the 21st century. 21세기 영업 관리에 대한 두 개의 키 포인트가 있대요. 키 포인트가 규명되어야 하는데 뭔가 봅시다. 첫째,
Modern companies realize that selling은 indispensable, 필수 불가결하다, 필요하다. Indispensable component of effective marketing strategy. 사실 셀링을 뺄 수는 없죠. 우리 마케팅의 셀링이라는 부분을 뺄 수 없어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효과적인 마케팅 스트래티지에서 볼 때. 특히 셀링은 다양한 마케팅 활동 중에서 어떤 결과를 내고, 우리 마케팅에서 우리 아까 AMA 마케팅 정의 이야기할 때, 4대 활동 이야기할 때 Creating, Communicating, Delivering, Exchanging이라고 했잖아요. Exchanging이 결국 제품을 팔고 돈을 받고 하는 그런 교환이잖아요. 그런 교환을 실질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셀링이기 때문에 셀링은 반드시 마케팅에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영업 조직을 관리하는 것은 역동적인 프로세스다. 다이나믹 프로세스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영업 관리 프로그램은 기업의 환경에, 그러니까 다이나믹하다고 했으니까 환경에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일관되게 잘 반응하되 외부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되 일관성은 갖고 가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영업관리 프로세스를 봅시다. 요 세 가지가 있네요. 바로 formulation, implementation, evaluation. 그림도 나오는데, 자, 그림 나오기 전에 formulation, implementation, evaluation and control. 우리 뭐 전략 이야기할 때 plan, do, see. 계획 짜고 실행하고 그다음에 살펴보고. 이게 평가죠. 자, 계획 짜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똑같은 얘기죠. 계획 짜고 formulation, 실행하고 implementation, 평가하고 evaluation. evaluation and control. control이라는 것 사실 거의 비슷한 말이죠. control이 약간 좀 넓은 말이기도 한데 evaluation은 실행 결과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control에 또 포함되는 것은 평가하고 그다음에 측정하고 측정을 해 평가하죠. 그냥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뭔가 측정을 하고 measure 그다음에 evaluation, 그 다음에 feedback, 또는 뭐 refinement, modification.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다면 수정해 나가고, 정제해 나가고, 아무튼 더 개선해 나가고 하는 것도 포함하는 게 바로 평가 및 통제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formulation, 계획 짜기, implement, 실행하기, evaluation and control, 평가하기.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formulation 먼저 보면, formulation은 계획을 짜는 거죠. planning 하는 거예요. planning. 자, the formulation of a sales program. 맨은 뭐를 고려해야 된다고요? environmental factor. 어떤 환경적인 요인을 consider 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요. 두 번째, 실행이죠. 실행. 적절한 영업사원을 선발하고, selecting. 그 다음에, 원하는 목표를 향한 그들의 노력을 지도하는 접근법을 설계하고 실행하고, 이런 일들이 바로 implementation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evaluation이죠. 그게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실행 결과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 측정치가 잘 나왔는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지 평가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뭔가 수정하고 개선하고 하는 게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적절한 측정치. 이게 바로 측정치가 이제 매트릭스라고 하죠. 매트릭스. measurement, matrix, 측정, 뭐, 이런 게 이제 어떤 성과 측정치인데요. 적절한 측정치를 통해 Salesforce의 퍼포먼스를 evaluating 하고, monitoring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뭐, 이런 것이에요. 이런 단계가 3단계인 evaluation과 control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엔 환경적 요인, impact, success in selling. 판매에서의 성공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 봅시다. 자,
환경적 요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마케팅 구조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우리 SWOT 분석할 때도 SWOT, SW는 내부고 OT는 외부인 것처럼 환경 분석은 내부 분석과 외부 분석으로 주로 나누죠. 여기도 그래서 External 그리고 Internal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네 가지 기본적인 방법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그 네 가지가 뭔지 볼까요? 먼저 Environmental forces can constrain the organization's ability to pursue certain marketing strategies or activity. 특히 어떤 마케팅 전략이나 활동을 추진하는 조직의 능력을 제약한다. 당연한 말이죠. 네, 환경적 요인. 뭐 비근한 예로 요즘에 뭐죠? 코로나 사태 같은 걸 때문에 뭐 항공 산업이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이런 건 이제 엄청난 외부 큰 아주 심각한 외부 환경 변수의 변화죠. 두 번째, environmental variables and changes in those variables over time help determine the ultimate success or failure of marketing strategy. 환경적 변수 그리고 이러한 변수의 변화는 마케팅 전략의 궁극적 성공 또는 실패를 결정하는 것을 도와준다. 아까랑 비슷한 말이에요. 마케팅 그러니까 환경 변수의 변화는 성공과 실패를 뭐 이렇게 좌우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세 번째, changes in environment 어떤 환경의 변화는 can create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무엇을 new marketing opportunity 새로운 마케팅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죠. 뭐 이야기 난 김에 코로나 얘기를 좀 더 안 되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기회를 가지는 회사도 분명히 있잖아요. 뭐 식품 회사들도 많이 이제 기회를 잡았고 아니면 뭐 어떤 그 위생용품 만드는 회사나 손소독제, 마스크 만드는 회사는 엄청난 기회를 가질 수 있었죠. 이런 게 일종의 환경적 변화 때문에 얻은 어떤 새로운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environmental variable are affected and changed by marketing activity. 사실 이 말은 지금 어떤 그 논란의 소지가 좀 있는 말이긴 해요. 사실은 environmental variable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어느 정도는 특히 이제 거시적인 환경 얘기할 때는 영향을 받는 요소가 아니고 주는 요소거든요. 즉 일개 기업이 컨트롤할 수 없는 요인을 얘기할 때 우리가 주로 이제 environmental variable 얘기를 하긴 하는데 특히 외부 얘기할 때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마케팅 활동에 의해 환경 변수가 영향을 받고 변화된다는 말을 예.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정의하는 자타는 약간 이례적인 어떤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